알감자 조림을 해볼게요. 알감자 600g, 당근 작은 거 하나, 파 두 개. 육수는 만능육수, 친정엄마 만능육수예요. 100g. 양념으로는 고추장 한 스푼, 간장 양조간장 세 스푼, 흑설탕 두 스푼, 마늘 한 스푼, 후추 1/2 티스푼, 올리고당 두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통깨 티스푼으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. 당근을 둥글게 한번 만들어서 넣어볼게요. 음식은 눈으로도 먹는다고 그러죠? 이렇게 부어가지고 색깔을 내서 삶아볼게요. 감자조리를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. 양조간장, 흑설탕, 마늘, 후추, 올리고당, 참기름하고 깨는 이따 쓸 거예요. 이렇게 저어서 저기다 넣기만 하면 돼요. 이제 파만 썰을게요. 송송 썰어서 색깔 예쁘기도 하고 향도 좋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넣어서 볶을게. 이렇게 끓을 때 식초를 티스푼들 하나를 드시면요 아린 맛이 다 빠져요. 그리고 이게 물릴 때까지 좀 놔둬야 돼요. 감자를 물 붓고 15분 삶은 거예요. 이렇게 들어가 이 정도면 불을 끄시고 불 켜시고 식용유를 한번 이걸 노릇노릇하게 좀 볶아주시면 돼요. 좀 센 불에 볶으시면 노릇노릇하면 맛이 훨씬 더 좋아요. 노릇노릇할 때 이 소스를 넣으시면 돼요. 넣으시고 아까 제가 육수 보여드렸죠? 이렇게 좀 섞어서 어제 헹궈서 부으시면 돼요. 계속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. 이게 끓을 때까지 이제 중불로 넣으시고 돌리시면 돼요. 다 익은 거니까 여기에 코팅만 되면 되는 거예요. 이 육수가 다 졸으면 다 되는 거예요. 맨 나중에 이렇게 참기름을 넣으시면 됩니다. 다 됐어요. 불을 끄고 담아 볼게요. 감자조림이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